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국일보에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3년 2월 26일자 칼럼의 제목은 On Religion, 종교에 대하여. 바로 칼릴 지브란의 The Prophet, 예언자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읽고 새겨보는 것이죠. English for the soul. On religion, 종교에 대하여. Your daily life is your temple and your religion. Whenever you enter into it, take with you your all. 그대들 나날의 삶이야말로 그대들이 사원이며 종교인 것. 그곳으로 갈 때마다 그대들의 전부를 가지고 가라. Your daily life is your temple and your religion. Whenever you enter into it, take with you your all. 오슴프레의 한 옛날로 회귀하는 책들이 듬성듬성 쌓여있는 옛 서가에서 고풍스러운 책 한 권이 손에 잡힙니다. 오래된 책갈피들 사이로 옛 기억이 진한 냄새로 묻어납니다. 아련한 태고의 기억 같은 왠지 인도식 발음 아카식 레코드 아카식 기록의 느낌이 늦겨울 속에 곱게 숨은 봄바람처럼 코밑을 간지르네요. 불현듯 뭔가 알 것 같은 아니 알아버린 듯한 환상 속에 어색한 미소를 짓습니다. 책 제목은 예언자 The Prophet 지은이는 칼릴 지브란, 번역한이는 강은교, 펴낸 곳은 문예출판사. 1975년 12월 25일 초판 이후 1989년에 이르러 물경 55쇄를 찍어낸 한국판 스테디셀러의 전형이 바로 지금 제 손에 들린 The Prophet by Khalil Gibran인 것입니다. 영문으로 수차례 홀로 읽고 같이 읽고 돌려 읽고 했던 바로 그 천재적 영감의 책이 오늘은 시인 강은교의 단순하고 수려한 우리말 번역으로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기왕 손에 잡혔으니 칼릴 지브란의 고요한 함성을 천천히 음미해봅니다. 그러자 알미트라는 말했다.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그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들 위엔 잠시 정적이 떨어졌다. 이윽고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예언자 The Prophet 알무스타파는 자상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아이들에 대하여, 배품에 대하여, 먹고 마심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자기 인식에 대하여, 가르침에 대하여, 그러다가
결국 끝부분 종교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고별에 대하여. 그렇게 늘 아쉽게 끝나는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시인 강은교의 번역이 오늘따라 영어 본문보다 더 감칠맛 나게 다가옵니다. Your daily life is your temple and your religion. Whenever you enter into it, take with you your all. 그대들 나날의 삶이야말로 그대들이 사원이며 종교인 것. 그곳으로 갈 때마다 그대들이 전부를 가지고 가라. 매 꼭지마다 초월적 영감의 선물이 주어지지만 오늘은 특히 종교에 관하여 이 첫마디가 뇌리를 관통하며 가슴에 꽂힙니다. 그러자 한 늙은 사제가 말하기를 저희에게 종교에 대해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여 그는 말했다. 내 오늘 그것 외에 다른 무엇에 대해 말했던가? 일체의 행위, 일체의 명상이 종교가 아니면 무엇인가? Is it not religion, all deeds and all reflection? 하지만 두 손이 돌을 쪼고 배틀을 손질하는 동안에도 영혼 속에서 언제나 샘솟는 경이와 감탄이 없다면 그것은 행위도 명상도 아닌 것. 우리 일상의 모든 게 한순간 돌이켜 마음을 집중하면 종교 아닌 게 없다는 말씀이죠. 평상심이 곧 도라. 평상심 시도의 핵심을 칼릴 지브란도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종교가 아니죠. 지식이나 아르마리로는 신앙이 어렵죠. 느낌과 직관으로 늘 깨어있는 태도, 바로 그런 자세가 종교의 핵심이라 전합니다. 그대들 만약 신을 알고자 한다면 그러므로 수수께끼의 해답자가 되려 하지 말라. And if you would know God, be not therefore a solver of riddles. 수수께끼는 수수께끼로 남아야 수수께끼인 법이죠. 수수께끼를 풀어버리면 그건 이미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신을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인간의 상상이 극치에 이르자 홀연 나타나신 게 바로 신 아니던가요? 예언자 The Prophet를 쓴 칼릴 지브란, 레바논 사람이던가요? Your daily life is your temple and your religion. Whenever you enter into it, take with you your all. 그대들 일상의 나날의 삶이야말로 그대들이 사원이며 종교인 것. 그곳으로 갈 때마다 그대들이 전부를 가지고 가라. 일부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전 존재로 그 사원과 종교에 들라. 오늘 내일 벌어지는 모든 일상 속에서 신을 보고 종교를 찾으라 충고하는 예언자 The Prophet 이렇게 맺습니다. 차라리 그대들의 주위를 둘러보라. 그러면 그대들은 그분의 그대들이 아이들과 놀고 계심을 보리라. 또 허공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들은 그분이 구름 속을 거니시며 번개로서 팔을 뻗치시고 비로소 내리고 계심을 보게 되리라. 그대들은 또 그분이 꽃 속에서 미소 지으시다가 이윽고 일어나 나무들 사이로 손을 흔드심도 보게 되리라. You shall see him smiling in flowers.
then rising and waving his hands in trees. Shalom. 두두물물 삼라만상이 모두 하느님이시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끼는 것, 그것이 종교다. 그것이 그대들의 사원이며 그대들의 종교이다. Your daily life is your temple and your religion. 그렇게 The Prophet 칼릴 지브란의 masterpiece, 걸작이라고 하는 The Prophet. 이런저런 꼭지들을 다루다가 마침내 종교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고별에 대하여 그렇게 이어지는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언젠가 때가 되면 또 시절 인연이 무르익으면 The Prophet 여러분들과 함께 영문과 우리말로 함께 또 읽고 새겨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English for the soul 다음 시간 또 함께 할 때까지 Cheers.